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룰렛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룰렛을 만들 때 엔트리에서 기본으로 주는 오브젝트가 있죠. 동그라미에 화살표.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멈추는 룰렛을 많이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글 상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딱 하나가 딱 멈추는 룰렛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버튼을 누르며 버튼이 눌린 모습과 내려갈 때의 소리,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동안 얘가 지금 룰렛이 돌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이 오브젝트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창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이거를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샘플 파일은 제가 설명란 아래쪽 설명란에 항상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샘플 파일이 없을 때는 제가 같이 오브젝트까지 같이 놓고요. 샘플 파일이 있을 때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샘플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시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파일을 이제 불러왔으면 변수, 신호,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클릭해 주시고 변수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에서 순서랑 결정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순서는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룰렛에서 지나갈 그 글자들 있죠. 그 글자들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리스트 룰렛 그 선택이라는 다른 리스트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룰렛을 돌릴 때는 랜덤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다섯 가지 종류의 룰렛이 있다고 한다면 룰렛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 룰렛의 메시지를 30개까지 늘릴 거예요. 그때 늘릴 때 사용할 그 원래 룰렛에 있는 그 메시지의 몇 번째 거를 갖다 쓸 거냐 그거를 알려줄 변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변수를 또 쓸 거예요. 결정은 어떤 거냐면 룰렛이 총 30개의 메시지가 생길 건데 그 30개의 종류 중에서 몇 번째 거를 결국에는 여기에 딱 하고 나타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변수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호를 좀 만들 건데요. 신호 클릭하시고 신호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움직임 이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이란 신호하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와 얘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룰렛 시작이라는 신호를 또 하나 만들 겁니다. 룰렛 시작 해주시고 하나는 움직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를 한번 만들 건데요. 리스트는 종류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아예 공유 리스트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리스트 하나, 또 하나는 30개가 랜덤으로 쌓일 수 있는 리스트 하나. 그래서 리스트 추가하셔서 하나는 룰렛이라고 해주시고 꼭 공유 리스트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공유 리스트 사용해서 얘가 저장이 매번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주시고 하나는 이제 30개가 이 룰렛에 있는 게 랜덤으로 쌓일 30개가 쌓일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룰렛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랜덤 룰렛 얘는 일반 리스트 사용 없어요. 사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매번 실행을 할 때 뭐 삭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수도 그렇고 이 룰렛도 그렇고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눌러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진짜로 얘가 쌓이는지 룰렛에 보이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랜덤을 눌러주신 다음에 랜덤을 한 세 가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는 김밥 엔터 햄버거 엔터 여기에다가 돈가스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햄버거 떡볶이? 볶이? 이렇게 떡볶이 해주셔도 되고 또 다른 거 피자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룰렛이냐, 지금 내가 선택, 만약에 룰렛 창도 여러 개 만들고 싶으시면 버튼으로 바꾸셔도 되겠죠. 버튼으로 어떤 거는 그냥 간식, 어떤 거는 식사,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운동. 버튼을 여러 개 만드시면, 뭐 룰렛, 이 1, 2, 3, 이 랜덤 룰렛은 그냥 놔두면 되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피자, 치킨, 뭐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세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럭으로 돌아와서 버튼 먼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을 누르면 이글 상자에 있는, 여기 룰렛에 있는 이 내용이 우선은 30개가 쌓일 거예요. 30개가 쌓일 거고, 그 다음 이글 상자가 내려가면서 이제 결정이라는 변수 값에 맞춰서 이 글자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얘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소리를 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얘를 클릭했으면 얘한테 우선 룰렛 시작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버튼이 눌린 거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아니고 버튼, 룰렛 버튼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얘한테 모양이 우선은 정해져야겠죠. 모양 확인 좀 해볼게요. 모양 첫 번째, 두 번째. 처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안 눌렀을 때이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얘가 버튼을 1로 해주시고요. 1로 해주고, 그다음에 만일 그리고를 써서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마우스를 꼭 클릭하지 않아도 돼요. 스페이스 키를 누른다거나 엔터 키를 누른다거나 하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무슨 키를 눌렀는가로 해주시고요. 저는 마우스 클릭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했는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그 다음에 시작해서 룰렛 시작 신호를 보낼 건데요. 이렇게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기다릴 거예요. 한번 누르고 또 눌리지 않도록 룰렛 시작 신호를 보내고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룰렛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버튼이 눌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얘가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거를 알수 있도록 이 안으로 넣어줘야겠네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얘로 바뀔 수 있도록. 바뀌고, 신호 보내고, 또다 했을 때는 이 버튼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그죠? 지금은 룰렛 신호를 받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가 색깔이 금방 풀려요. 이렇게 누른 순간 회색으로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이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룰렛 메시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룰렛 메시지의 크기랑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처음에는 룰렛 메시지가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것까지 먼저 할 거고요. 룰렛 메시지의 위치는 우리가 새로 복제될 때마다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꼭 처음에 시작할 때안 해주셔도 되고, 복제할 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크기를 우선은 70으로 설정을 할 건데요. 이거는 뭐 만드는 사람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숨겨놓고, 이제 룰렛 메시지 이거를 받으면 시작 룰렛 시작을 받으면은 실제로 룰렛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룰렛을 한 번만 돌릴 수도 있고, 두번 돌릴 수도 있고, 세번 돌릴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룰렛에 만들어 놓은 이세 개가 랜덤 룰렛에 30개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이세 개가 또 랜덤 룰렛에 30개가 또 쌓여요. 그러면 60개, 90개, 120개 이렇게 30개 단위로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왜 방지를 하냐면 30개가 쌓이면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여요. 코딩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매번 돌릴 때마다 랜덤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김밥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김밥부터 계속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룰렛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는 우선은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이 글상자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은 마지막 글상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애가 있다면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복제본, 모든 복제본
복제본은 삭제를 해주고 시작을 해도 되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복제본을 몇 초 있다가 사라지게 해야지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복제본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행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모든 복제본 삭제를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은 모양을 보여야겠죠. 룰렛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랜덤 룰렛에 있는 이곳에 30개의 랜덤 그 글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선은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저 안에 만약에 글자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0보다 크냐, 뭐가 자료에서 랜덤 룰렛의 항목수가 0보다 크다면 반복해서 몇 번 반복해서 몇 번 랜덤의 룰렛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죠. 랜덤 룰렛 항목수보다 크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가 그렇게 자료가 있으면 랜덤 룰렛 항목수 번 반복해서 삭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줄 때 맨 아래 거부터 삭제할 필요 없고 그냥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삭제를 하면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30개를 쌓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랜덤 룰렛에다가. 근데 이 랜덤 룰렛에 쌓을 자료들은 이 룰렛 리스트에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계산해서 지금 자료가 1부터 3까지 있잖아요. 1부터 3까지. 만약에 내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지 않고 룰렛의 글자가 10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룰렛의 글자가 20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순서에서 항목수만큼이라고 하셔도 돼요. 룰렛이 아니라 룰렛 랜덤이 아니라 룰렛 항목수만큼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신 이 룰렛에 김밥, 햄버거, 피자라고 하면은 3개잖아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4개잖아요. 매번 얘를 바꿀 수 없으니까 룰렛의 항목수만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몇 번 반복해서 30개를 넣을 거예요. 30개 무조건 언제든지 30개를 넣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 룰렛에 추가할 거다. 룰렛 랜덤에다 추가를 할 거다. 룰렛 랜덤에 추가를 하는데 몇 번째 룰렛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두 번째 햄버거부터 쌓을 수도 있는 거고 김밥부터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목을. 그래서 어떤 항목을 랜덤 룰렛에 추가를 할 건데 몇 번째 이 룰렛에 몇 번째 항목 내가 지금 여기에서 랜덤으로 설정해준 순서의 항목. 그러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3번부터 쌓이는 거예요. 피자, 그 다음에 김밥, 그 다음 햄버거, 또 피자, 김밥, 햄버거 거꾸로 이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룰렛의 순서의 항목을 랜덤 룰렛에 추가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피자 다음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1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순서를 1만큼. 근데 순서를 올리다 보면 만약에 피자가 걸렸다고 하면 피자는 마지막이잖아요. 피자 아래는 없죠.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 김밥, 햄버거, 피자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마지막인지 확인을 또 한번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비교를 하는데 이 순서의 값이 룰렛의 항목수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 3까지 해서 넣었죠? 여기 만나면 4가 되겠죠? 룰렛 항목수는 3인데 순서값은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서를 다시 0으로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까지 한 다음에 피자를 넣고 다시 올라가서 김밥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서를 1로 정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글자가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랜덤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순서 정하기와 결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정해줘야 돼요. 순서는 왜 하냐면 이제
이 랜덤 룰렛에 쌓여 있는 애를 순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보여주고, 이 글자가 두 번째 보여주고, 세 번째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쌓여 있는 거를. 그래서 결정과 순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선은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올라갈 거예요. 랜덤 룰렛에 쌓여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보여주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30번을 회전을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룰렛은 30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30번을 돌려도 되지만, 언제는 룰렛이 조금 돌다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은 10번은 무조건 돌고, 우리가 30개가 있으니까, 총 30개가 있으니까 30번은 돌아주자. 그러니까 10번이 돌, 이게 회전이 10번이 될 수도 있고, 11번이 될 수도 있고, 15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얘가 회전을 시작하면 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 신호를 보내주시고, 몇번 반복해서 이제 이 글자를 복제를 할 겁니다. 내려가는 걸볼수 있도록 3개를 복제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할 거예요. 3개가 아니라 이 결정, 내가 15번이면 15번에 통해서 내려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 결정값만큼 반복을 시킬 거고요. 얘가 한 번씩 될 때마다 순서는 1씩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1씩 1만큼씩 더해주고, 글상자에서 글자를 써야 되겠죠. 어떤 글자를 써야 되냐? 몇 번째 항목, 랜덤 룰렛에 순서. 랜덤 룰렛에 순서 번째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은 두 번째, 그 다음은 세 번째 있는 글자를 여기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흰색이긴 한데, 만약에 글자가 두 글자면, 그 뒤에 있는 이 햄버거나 뭐 다른 뭐더긴 글자가 있으면 간혹 가다 글자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상자에서 앞이랑 뒤에다가 이어 쓸수 있도록 앞에 추가하기, 뒤에 추가하기 하신 다음에 똑같은 양의 글자를 이렇게 공백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줄 겁니다. 똑같이, 너무 길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피자라고 하면은 이 앞과 뒤에 공백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건데요. 자신의 복제본이 계속 툭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좀줄 겁니다. 0.4초 간격으로. 저는 0.4초 간격으로 복제되게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적게 주시고, 이렇게 내려가는 Y좌표 값이 내려가게 할 건데, 내려가는 시간도 좀 빠르게 내려가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복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위치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XY좌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걸로는 마이너스 30 정도 하니까 얘가 요 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0으로 할 건데, 이건 역시도 해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기 해주시고요. 요 위에서 제가 코드 하나 잘못했네요. 여기 보이면 안 되죠? 원본은 보이면 안 되죠? 보이기 빼주시고 숨기기로 해주세요. 숨기기 해주시고, 복제본이 됐을 때 복제본이 보여야 되죠? 원본은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만 보이게 해주시고,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 아니면을 쓸 거예요. 우리가 랜덤만큼 회전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랜덤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아래로 내릴 때 마지막 랜덤이 만약에 30번 회전을 시키, 글자를 30번 회전을 시킬 거라면 마지막 30번은 딱이 위치에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은 딱 여기다 멈춰줄 수 있도록 이 만일 아니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를 해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결정과
이 결정과 순서의 값이 같다면, 그러니까 결정은 15죠. 그러면 만약 결정이 15라고 하면 순서도 1만큼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5하고 15가 같다고 하면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라면 나는 많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내가 뭐 멈춰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둘다 똑같아요. 이 반복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18번 정도 하니까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18번. 그리고 저는 얘를 빨리 돌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로 할 겁니다. 마이너스 3. 만약에 빨리 내려가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 뭐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33번 정도를 아래로 쭉 내려버릴 거예요. 그냥 이 화면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얘도 속도는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조절을 하시면 빨리 내려가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내려간 다음에는 아래쪽에 쌓이면 안 되겠죠.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제본을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삭제. 그러니까 여기 안 넣네요. 결정과 순서가 같았을 때 결정과 순서가 값이 같았을 때 내려가다 멈출 거고 얘는 쭉 내려가 버릴 거잖아요. 쭉 내려간 다음에는 이 복제본을 삭제해 줘라. 그리고 요 중간에 얘는 멈춰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추잖아요. 처음에 제가 모든 이 복제본 이 부분을 쓸 거냐 안쓸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내가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 글자가 계속 살아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버튼 누른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모든 복제본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룰렛을 보고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려지게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시간을 한 5초 정도 이렇게 주시고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삭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이 위치에서 모양이 보이고 순서 결정이 같지 않다면 그냥 쭉 내려가다 삭제가 될 거고 같다면 이 위치에 멈춰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항상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요. 이렇게 실행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햄버거 피자, 햄버거 피자. 결정은 12가 됐어요. 그러면 12가 됐을 때 이렇게 딱 멈추는 거죠. 그럼 이 12가 됐을 때이 부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5초 있다가 딱 제가 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16번이에요. 이 룰렛은 30개가 쌓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또 버튼을 누르면 얘가 쌓이지 않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준 겁니다. 지금 사라진 거 보셨죠? 이쪽 한번 보세요. 지금 30이죠? 또 눌렀을 때싹 사라지고 30 다시 한번 쌓이죠? 아까랑 달라요. 시작하는 위치가. 햄버거, 피자. 햄버거, 피자, 김밥. 햄버거, 피자, 김밥. 햄버거, 피자, 김밥. 근데 이거 역시도 완전 랜덤이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김밥이 연이어서 두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할 거야. 그러면 코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좀 전, 변수를 하나를 더 써서 좀 전에, 나왔던 게 지금 나온 거랑 같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을 해서 하시고요. 저는 좀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추가하실 때이 항목을 뭐 순서를 더해서 하나하나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0부터 14의 무작위수 이거 몇 번째 순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만 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버려도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글자가 여러 번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뭐나 상관없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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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랜덤이고 뭐 룰렛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캐릭터가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겠죠? 클릭하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야겠죠? 숨겨놓고 우리가 움직임 신호를 받았을 때만 움직이면 되겠죠? 그때는 보이고
보인 다음에 얼만큼 움직일 거냐.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몇번 반복하기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결정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회전 몇번 할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도 걷는 게몇번 걸을지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모양 바꾸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이 모양에서 뒷모습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 파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것까지 만드실 분들은 모양을 저는 삭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모양 바꾸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0.4. 0.4. 왜냐면 이 글자도 0.4초 간격으로 내려오잖아요. 복제돼서. 복제돼서 내려오고, 복제돼서 내려오는 그 간격이 0.4라서, 걷는 이것도 0.4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모양 숨기기. 이것까지 한번 해주시고, 한번 다시 볼게요. 하고 누르면 이제 얘가 나타났을 때 얘가 걷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룰렛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룰렛을 돌리고 싶다. 게임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얘를 장면으로 추가해 주시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이 버튼을 아래쪽을 다 놔두시고, 요 위에서 게임을 막 진행을 하다가, 나뭐 하트를 몇 개를 모았어. 모았으니까 이제 룰렛을 돌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상점처럼 내가 뭐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칼을 구매할 수 있다거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재미 요소로 한다면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서 또 친구들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얘네들은 좀 불편하니까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눈을 눌러서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젠 걔네들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룰렛이잖아요. 룰렛이니까 소리에 가보면 제가 추가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스네어, 박수갈채, 뭐 카우벨, 뭐 다른 거를 추가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아래쪽에 소리를 언제 넣을 거냐면, 순서와 결정이 같다라는 거는 마지막 글자라는 거죠. 마지막 글자 때는 저는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 마지막 글자니까. 마지막 글자 때는 박수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박수 갈채.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 얘가 아니고, 해서 몇초 재생하기로 할 겁니다. 계속 재생하면 안 되니까 3초. 박수 3초. 그리고 내려갈 때는 1초씩 해서 스네어를 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소리를 막아놔서 저는 실행해도 소리가 지금 녹음이 안될 텐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얘가 내려가면서 소리를 내고, 마지막 결정이 됐을 때는 박수 소리가 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게임에 적용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임의 어느 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